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들은요. 서진시스템, YF텍, 이렌텍, SKD&D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가 탄력 더 크게 보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주목해서 더 볼 종목은 서진시스템과 SKD&D인데요. 오늘 이 네 종목을 이제 차려본 이유는 이제 ESS 관련주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ESS라는 것은 대용량 저장, 전기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ESS가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있었지만, 그동안은 그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필요성이 조금 적었다라고 하면, 그 최근 들어서 그 필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용했을 경우에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전기가 생산이 되고 해가 없는 시간에는 전기가 없고요. 풍력도 바람이 불 때,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는 해가 있을 때만 쓰고 전기가 생길 때만 쓰고 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하고 이 저장한 전기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배분할 수 있는 그 중간 기착지로서 ESS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5%에서 20%까지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술적인 혁신 자체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전력 수요에 대한 변동성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수요가 있다는 점 생각해보고 여기에 특정 시간이라든지 특정 지역 그다음에 뭐 특정 시간, 특정 지역 이런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전기가 더 필요해질 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ESS라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ESS를 설치한다라고 끝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을 ESS 설치하더라도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또 갖춰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ESS와 관련된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전력 생산되어서 저장된 전력을 뭐 판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황 자체를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부문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레 법안이죠. IRA 효과 때문에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2022년 넘어서면서부터는요.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ESS 업체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라고 하면은 자체 수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급이 가능한데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ESS에 대한 자체 수급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급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배분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내수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하면 중요한 것은 이 ESS 시장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 서진 시스템이 시세가 바닥권에서 시세가 분출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주목해보자라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좀 첫 번째 서진 시스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뭐 알루미늄 제공 가공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보통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어디서 들어봤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5G 관련주로서 서진 시스템을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이 뭐 통신 장비 함체, 뭐 반도체 장비, 뭐 ESS, 자동 전기차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통신 장비 함체와 관련된 이제 5G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었었던 것이 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G 관련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거와 별개로 시장에서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새였거든요. 5G 투자 초기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5G 투자 그다음 최근에 6G에 대한 6G 레디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5G 관련주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긴 했었는데 서진 시스템은 이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관련주로도 분류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SS 글로벌 ESS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분야에서 글로벌 탑10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하고 뭐 거래를 하고 있거나 혹은 계약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탑10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탑10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캐파가 더 커질 것이고 거기와 거래를 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에도 그 수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ESS 관련된 매출 비중이 2020년도에 약 9.4%였는데 2022년에는 24.1%까지 거의 한 두 배 이상을 이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이 된다면 한 46%까지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024년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150억 정도에서 전년 대비 약 281%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5G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ESS 관련주로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D&D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로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ESS 운영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연간 ESS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텍사스 지역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서 ESS 사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할 예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내년 3월 1일자로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SK D&D 같은 경우 에너지 사업도 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도 같이 이제 사업에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너지 사업 자체의 가치가 좀 덜 부각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의 가치가 한 번 더 재부각될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에 있는 풍력단지가 이제 2024년, 그리고 황학산에도 풍력이죠. 그리고 칠곡에 있는 연료전지, 양목전 연료전지, 연말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이런 기성들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어서 실적 개선에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